뭐가 들어갔을 수도 있죠. 있고. 이게 거실이 맞춰도 안방까지 맞춘다는 얘기죠? 같은 대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방 거를 안 쓰거든요. 네, 같은 대관이에요. 야, 씨. 아, 어렵네, 얘들. 야, 이거 어떻게 잠그라고. 미치겠다, 아. 여기, 좀 수정을 하지. 아. 잠깐만. 야, 이거 잠그라, 이쪽에서 잠그네? 야, 얘는 진짜. 아이고, 이건 경기가 잘못이 아니라 매체 구조가 잘못된 거지. 아, 진짜 쪼이기도 씨. 아, 진짜 씨. 이게 수정을 했지. 아, 잠깐만. 아, 이 저번에 이렇게 잔 거네. 이건 경기가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구조가 잘못된 거지. 아이, 진짜 쪼이기도 씨. 아, 나 진짜 씨. 아이고, 일단 난 풀어. 이리 가자. 2주 전에 뚫었다는 거죠? 2주 전에? 한 사도 안 되면 한 번. 예, 예, 알겠습니다. 가야겠죠? 예. 네? 예. 가야죠. 아, 이제 오셨구나. 예. 저희가 마감은 실리콘 못 해드리고 백시멘트로 해드릴 거예요. 이거 뜯게 되면 똑같이 못 해드려요. 그건 아직 드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실리콘은 왜 안 돼요? 저희 실리콘이 없어요. 예, 저희 백시멘트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뜯지 못해요, 그럼. 예. 뭐 차이가 있어요? 아니, 저희는 그냥 여기는 실리콘으로 마감한 거고, 저희는 이 똑같은 매지 요걸로 마감해드려요. 누가 아세요? 아, 차이는 없어. 아, 누가 안 돼? 똑같아요. 예, 대신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쁘게 하려고 쓴 거고, 예,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예. 저기, 경기가 경기통이 잘 맞추는 아파트가 있대. 그래가지고, 다음에 보는데 반석도 막 쌓아봤잖아. 아니, 2월달부터 지금까지 반석도 막 그런 거잖아.
어떤 기술과 도대체 있는데.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거쳐서 나가는 배관이 있거든요. 그거 같아요. 화장실은 따로 해놓겠지. 네. 해놔야지. 지금 다 화장실 이게. 화장실이 물이 안 녹는 화장실 아니야? 아, 원래 녹는 화장실도 다 안 녹아요. 네. 안 내려가지. 잘 썼네. 쌓이고 쌓인 거죠, 이제. 한번 볼게요. 아. 자, 자세히 보세요. 이게 한번 이렇게 휘돌아서 나가는 배관이에요. 휘어서. 배관 자체가 섹스테어 배관이 뭐냐면 이렇게 휘어서 내려가는 거 한 바퀴 돌아서 예, 그 배관이 이 여기 구조는 화장실 무조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전에 왔던 분이 운만자 알겠죠. 예. 깨끗하잖아요. 이제 다 털었잖아요. 물 내리시고 한번 와서 이제 보세요. 이제 물 내려가는 거를 여기 한 바퀴 돌아 나가는 구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하죠 이제 물 한번 내려보세요. 이제 물 잘 내려갈 거예요. 이제. 아주 깔끔하게 해주세요. 예. 세게 뚫어줘요. 아 세게 다 뚫었어요. 세게 뚫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뚫는 게 중요하죠.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지금 다 보면서 뚫잖아요. 물 잘 내려가잖아요. 이제 막힌 거 없이. 자 보세요. 물 고일 것도 없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냥 고일 것도 없이 보셨죠? 네. 보면서 뚫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배관 구조는 섹스티아라고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구조예요. 이 배관을 보이시면. 이렇게. 이 배관은 그래서 여기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누르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아시겠죠? 화장실 누르지 말고. 저기 아파트마다 틀린다고 하더라고. 화장실 안 내려가는 화장실. 네. 내려가는 네. 아파트가 있고. 네. 자, 그럼 말하자면 여기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소음, 물에 내려간 소음 방지랑 그 다음에 물의 낙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구조예요.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 대신 화장지를 막 놓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화장지만 아니면 그렇게 걸릴 일이 없어요. 화장지 때문에 걸리는 거지. 예. 자세히 보세요. 이게 한번 이렇게 휘돌아서 나가는 배관이에요. 휘어서. 배관 자체가 섹스티어 배관이 뭐냐면 휘어서 내려가는 거 한 바퀴 돌아서. 예, 그 배관이에요, 여기 구조는. 화장지 무조건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이거를 못 털은 거예요. 전에 왔던 분이
눈만 달겠죠. 예. 깨끗하잖아요. 이제 다 털었잖아요. 물 내리시고 한번 와서 이제 보세요. 이제 물 내려가는 거. 여기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구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렇죠. 요것도 이런 것도 이제 다 터는 거죠. 예. 네. 막힌 거 없이. 자 보세요. 물 고일 것도 없이 다 내려가잖아. 그냥 고일 것도 없이 보셨죠? 네. 보면서 뚫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배관 구조는 섹스티아라고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구조예요. 이 배관을 보이시면 이렇게 이 배관은 그래서 여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넣으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아시겠죠? 네. 네. 내려가는 네. 그러면 여기 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소음 물에 내려간 소음 방지랑 그다음에 물의 낙하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구조예요.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구조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 대신 화장지를 맞놓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화장지만 아니면 그렇게 걸릴 일이 없어요. 화장지 때문에 걸리는 거죠. 예. 네. 확실하게 지금 뚫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걸려서 나오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걸려서 나오잖아요.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구조라고 여기에 잘 막혀 있다고. 예, 여기를 못 털은 거예요. 예, 이 장비가 아니면 여기를 다 털지 못해 100%. 안 보이는 걸 떠나서 요거를 다 털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스프링을 넣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력을 내서 돌아야지만 다 털 수 있는 거예요. 뭐? 요 안에까지 들어가서 털어줘야 돼요. 깨끗하잖아요. 물 내려보세요. 이제 물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물 나가는 거. 한번 여기서 물 나가는 거 한번 내려보신다. 엄청 잘 내려가잖아요. 잘 내려가죠? 잘 내려가죠? 그 부위가 어디쯤 있어요? 여기. 벽에 있어요. 벽에. 여기 바닥 벽에 있어요. 예. 네. 바닥 벽? 네. 여기 지나면 공용 배관이에요. 남들 같이 다 쓰는 거.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거. 예. 네. 이게 공용 배관이에요. 바닥 벽에 있다고요? 예, 여기 벽에 있어요. 바닥 벽에.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네, 이게 구조가 물이 쭉 내려가요? 그쵸,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돼 있으면 가로로 다 층마다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나머지는 이건 공용이에요. 그게 막힐 일이라고요? 없죠. 예, 다 내 집에서 막힌 거라고 보시면.
크죠. 크기도 하거든요. 막히게 되면 막힌 그 층부터 해서 다 위로 다 올라온다고. 이 똥배가 물이 위로 위로. 예예예. 예, 예. 이제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 변기 안 치면 돼요. 아니 아침에 이렇게 우리 저기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쁜 냄새 나는 건 왜 그러나? 화장실에서요? 아니요. 왜? 화장실에서 물론 좋은 냄새 안 나는데.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예. 예. 잘 내려갑니다 이제. 물 한 번만 더 내려주세요. 예. 저기 저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윗집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게. 위층. 예, 위층 거예요. 위층 거. 이게 위에 거. 여기 아래층 거. 여기 거. 아까 저기 떨어지는 거는 위에 거예요.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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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죠. 이건 위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는 고객님 거. 예. 여기 고객님 뭐예요? 야,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 이렇게 돌아서. 예. 이제 예,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뚫어야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야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를 설명해 본인 안 보고 말로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이해 못 하시겠죠? 이런 구조를 잘 몰라요 일반인들. 예. 이 배관을 만드는 이유는 물의 낙하를 줄여주려고 해요. 속도를.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다 뚫렸다 생각해 보시면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물 소음이 배관 소음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층 떨어진 배압에 의해서 내층에 위층에 물을 같이 갖고 내려가요. 위에 물을 갖고 따라 내려간다고 배압이 걸려가지고. 그걸 봉수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가 이 구조예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야, 네. 네. 101이 배관에도 이걸 쓰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네.